하나. 다시 아웃. 둘. 이 스텝 한 개. 오,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발. 1980년도 더 나아가서 70년도 때 남성분들은 이분을 모를 수가 없어요. 존경의 대상이자 뭐 선망의 대상, 절권도를 배우러 왔습니다. 오늘 제 스승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리 선생님이십니다. 허시부! 한국에서 절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절권도는 무엇입니까? 절권도는 아시다시피 여기 영화배우이자 무도인인 이소룡 사부님이 장치한 무술이고요. 단어적인 의미로는 상대방의 공격을 차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체의 운동 역학을 통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 움직임을 최대한 이제 단순화시키는 데에 목표를 두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절권도는 또 속도가 또 일품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반응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딱 저는 이제 저희 직계 사부님들 이제 사진이고요. 예. 여기 첫 번째가 이제 창시자 이소룡 사부님이시고. 아, 예. 아, 수염을 기르시니까 제가 못 알아봤어요. 예. 이제 이소룡 사부님한테 이제 직계로 배우신 이제 태동 사부님이라고 이제 일대 사부님이시고. 직계가 이제 바로 제자죠? 예, 바로 제자. 제권도를 직접 배우셨던 이제 제자분이시고요. 이분의 이제 수제자가 이제 제가 모시고 있는 사부님입니다. 이대 직계 제자 이제 패트릭 체인이라고 이제 캐나다 분이시고. 네. 이제 이분의 직계 제자가 이제 저. 와, 시범이라도 좀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도와주실 분이 계시다고. 저의 수련생이자 와이프. 와. 예, 안녕하세요. 지금 JKD 짐에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면서 절권도를 지금 수련하고 있는 제이슨 와이프입니다. 아, 근데 수련생이자 와이프 어떻게 러브 스토리 어떻게 되십니까? 수련생으로 갔다가 만났습니다. 네. 시부. 어쨌든 이것은 이제 무술이기 때문에 공격이 중요하잖아요. 펀치 시범이 가능합니까? 주무기를 앞손으로 놔뒀기 때문에 이 앞손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왜냐면 상대방이랑 일단 거리도 제일 가깝고 직접적으로 때릴 수 있고, 잽이랑은 조금 틀려요. 이제 어깨를 최대한 길게 연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무릎을 좀 더 구부려서 대신에 중심선이 너무 앞으로 안 넘어오게 일단 앞손 펀치. 자, 하나. 오케이, 다시 아웃. 다시. 둘. 오케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왼발을 밀어내면서 스텝이 앞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예, 네. 복싱보다는 거리를 좀 더 길게 두고. 아, 예. 한 스텝 들어가서 이제 맞출 수 있는 이제 펀치를 들어와요. 그렇죠. 이때 시선을 여기 보시고. 아, 네. 오케이. 네. 엉덩이를 좀 더 집어넣어 보세요. 아, 오케이. 그다음 어깨를 딱 일직선으로 맞추시고. 그러면 이 느낌. 아, 이게 밀리지 않으니까. 네, 느낌이 틀리죠. 네, 이 느낌. 셋. 오케이. 다시. 정확하게. 주먹을 맞을 때는 여기 정권이 아니라 여기 하나, 둘, 셋, 요 쓰리 넣고. 아, 이 세 개요? 세 개로? 아, 세 개로? 네, 왜냐면 이제 손목이 이 두 개로 만약에 보통 손목이 불안정하죠. 아, 네. 근데 이건 어때요? 와. 안정적이죠? 근데 요것보다는 요게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쳤어요. 고! 오, 좋아요. 와, 소리 괜찮았죠? 그죠? 네. 왼발은 준비하세요. 다리는 준비하고. 복근은 살짝 수축. 몸을 살짝 튀어나오기 직전에 움츠리세요. 100m 준비하듯이. 레디, 고! 오케이, 일직선. 와, 이번만큼 이렇게 진짜 몰랐던 것들이었거든요. 제 스타일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이제 손목 이런 살짝 이런 팁 같은 것들. 하면 이제 펀치는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몸이 다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실례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막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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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펀치뿐만 아니라 발차기도
곡선으로 이렇게 주는 것보다 직선은 이제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돌려서 치면은 이제 반작용이 이쪽으로 가고 직선으로 때리면은 반작용이 내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내 몸이 서포트 해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세게 찰수 있고 앞으로 차든 옆으로 차든 뒤로 차든 다 이제 직선으로 하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사이드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 무릎이기 때문에 무릎 측면을 이제 사이드킥 차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몸통은 이 오른손으로 막혀 있고 내가 차야 될 곳은 얼굴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하체를 공략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 있는 이 오른발을 이 스텝을 이용해서 그대로 쭉 뻗어서 직선으로 차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발바닥을 무조건 타겟을 봐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차면서 엉덩이를 다 쓰는 거죠.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은 너무 가까워지고 너무 조금만 들어오면 아예 타겟에 안 닿고 그래서 이 왼발로 거리 조정을 잘 해서 찼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살짝 맞아보시는 것. 저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하고 또 미축도 했거든요. 저 같은 이제 태클 같은 거 이제 막으면 이제 막 허리를 이렇게 돌리고 막 하고 이제 막으면 이제 막 허리를 이렇게 돌리고 막 하고 우리 절권대 포드크는 어떻게 될까요? 펀치에 따라서 예. 각각의 스텝들을 다 사용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펀치를 다섯 번 한다 그러면은 스텝은 다섯 번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텝 한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 주는 거죠. 각각의 펀치마다 스텝을 계속 움직여 줘야 돼요. 이 앞발을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 두 발 다. 두 발 다? 네, 두 발 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왼발을 밀어서 스텝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그럼 가깝죠? 그럼 여기 또 스텝 만들어주고, 여기서 다시 스텝 만들어줘. 바람이 휙휙 들어오는 게, 와,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집에서 이제 샤워하고 나서 또 샤워하고 나서 이제. 자, 이제 이 발을 밀어주면서, 왼발을 밀어주면서, 오른발과 왼발을 동시에 도착시켜주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요. 네,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같이 들어가죠. 훅은 이제 돌면서 때릴 수도 있고 뭐 좌든 뒤든 이렇게 움직이면서 때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돌면서 때릴 때는 다리랑 허리랑 같이 움직여요. 아 이렇게? 그렇죠. 각도를 바꿔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공격이 온다? 네. 이제 피하면서 뭐 안쪽 같은 경우는 왼발이 이제 사이드 스텝, 네, 옆으로 빠지면서 때리는 거죠. 훅. 아 이렇게? 이때 몸이 다 돌아가 있어요. 그럼 이제 공격이 출발이 예를 들어서 내가 뒷손을 이렇게 치고 왼쪽을 나가면서 이렇게 쳤어요. 네. 그럼 다시 자세를 잡고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제일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걸 써줘야 돼. 아 계속 연결하는. 연결을 계속 해요. 점에서 점으로, 점에서 그래서? 점으로, 점에서 점으로, 점에서 아, 점으로, 네. 점에서 점으로. 네. 예를 들어서 뒷손. 오. 저 뒷손이 뒷손. 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지금 체중이 어떻게 되시죠? 65kg 정도 나갑니다. 와 이게 밑으로 막아도 이게 어깨가 아픈데요? 와 제가 직접 이 밑에 말고 실전에 가깝게 파괴력을 좀 맛보고 싶은데 관장님은 나서지 마시고요. 네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진짜 때려요? 아이고 그럼요. 괜찮아요? 응? 괜찮으세요? 이게 되게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한번 스파링을 해볼 건데 근데 그 전에 혹시 이제 다 관장님 우리 계신 분 같이 스파링을 먼저 보여주실 수 있는지 네 안녕하세요 가로수길에서 절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하철이라고 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관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약간 좀 절권도를 배웠기 때문에 미세의 펀지 조심하십시오. 괜찮아요. 그거 있어요. 스텝 올라가자. 좋아. 아직 멀쩡해요.
절권도 배웠게 하기보다는 뭔가 만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복싱도 해보고 MMA 쪽도 해봤는데 전혀 다른 스탠스랑 이런 건 이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들어오는 킥이나 이런 걸 좀 맞아보니까 신기했고 또 경험이 되고 짧은 시간이나마 절권도를 좀 소개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아 절권도는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랑님께서 즐겁고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전파도 해주시고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마랑은 지금 과천동에 있는 한국 오리지널 절권도 체육관 우리 제이슨 리 사부님한테 절권도를 배워봤습니다. 저는 절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이재성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